과학기술계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올해도 연구개발 예산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. 예산 삭감으로 인해 현실화된 연구개발 환경 악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. 전기료 가스비가 무서워서 연구를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? 정상비와 인건비의 추가적인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장에 정말 절박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나아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이공계 학생들은 의대로, 교수는 수도권 대학으로, 현장 연구원은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지속적인 인재 유출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겁니다. 인건비가 이렇게 줄은 것 때문에 지금 기업들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년 때문에 대학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정년 검토 이 책자 보십시오. 다 65세 해달라고 다 써 있었습니다. 이 밖에도 부정연구비 환수율이 매우 낮다거나 연구원 장비를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했다 감사에 적발된 사례 등이 지적됐습니다. 하지만 국감 시작에 앞서 출연연 등 53개 기관이 단 하루 동안 국감을 받게 되면서 현안이 충분히 다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.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들도 많은데 국정감사를 하루에 하다 보면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소홀해지고 규모가 큰 기관이나 이슈가 있는 기관만 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감장에서는 실제로 53개 기관 중 절반가량은 한 번도 질의를 받지 못하면서 반쪽 국감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.